부천 특별장에서 먹을 거리도 많습니다. 와. 누가 차례 지내는 걸 누가 있고 다 없어지는 차례. 네, 이렇게 지역이랑 다 풍습에 따라 틀리잖아 이거는. 지역에 따라. 네, 다 틀려. 지역마다 틀려. 네. 지역마다 틀려. 그럼 이 좌포 씁니까 우포 씁니까 아니면 중포를 씁니까? 네? 나의 주가 저리 가는 사람도 있고. 네. 또 사과가 이자고 조율이시 조율이시에요. 조율이시가 맞거든. 공동백성 공동백성도 저자고 이거는 정선 지역에 차례 지내는 방법이에요. 가가예문이야. 네. 얼마나 정성이 됐냐고. 네, 맞아요. 저거는 밤에 되면 멋지겠다 그죠? 응? 야광으로 멋있을 것 같아 저거. 오, 이 버드나무 봐. 엄청 커. 네. 여기 뭐 체험하는 거야? 그때 해볼까? 아. 음주 측정 체험이야. 생모래 아트? 생모래 아트. 생모래 아트 특이하네 이거. 고아리나 고아리. 이게 뭐야? 작품 만든 게 뭐야? 네. 아 이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네. 아. 저희가 만들어서 그냥 보여드리는 거고 아. 직접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아 체험비 있나? 아 체험비는 무료고요. 아. 시간이 오래 걸려요. 걸리겠다. 아니 체험 시간이 정해져 있어. 아 그럼 지금은 안 해요? 저희가 예약이 차가지고 오, 가자, 가자. 아니, 이런 거, 이게 네. 지금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아, 저희는 네. 여기 정선에 네. 산놀이 공방이라는 공방이에요. 아. 여러 가지 체험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그러면, 네. 그 뭐지? 문화센터 체험, 저기, 소속에 아니면 따로 하시는 거예요? 또 따로 하는 건데, 저희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단체 선정이 돼서 나온 거예요. 아, 정선군에서요? 네네. 네. 요거 좀 가져갈게요. 아, 네. 네. 기다려. 아직 시간 안 됐어. 네. 네. 아, 다른 지역에 가면은 이런 거 없어서 지금 아, 특이해가지고 보는 거예요. 예. 네. 아, 이거 모래로 여기에다 글씨, 케이를, 글씨를 일일이 다 쓰신 거죠? 아, 네. 그래서 스티커를 만들었고, 네. 저희가 지금 아리랑 재워서 얘는 네. 아리랑 가사를 이렇게 썼어요. 네. 뭐, 눈이 올라나, 비가 올라나. 네. 네. 그리고 요거는 정선 산을 네. 표현한 거고, 네. 지금 여기는 땡모. 땡모. 네. 아. 손놀이. 아, 아쉽다. 네. 시간 되셨으면 네. 저희 계속 나와 있었는데. 아니 저희 제가 여기 유튜브 모임이 있어서 지금 촬영 하신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지금 촬영 좀 해서 올리려고. 그렇구나. 손놀이. 네. 기다리는구나 애기들. 애기들한테 인기가 많겠어요. 근데 어르신들도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럼 이거를 다 모래에다가 색깔을 다 물감을 입힌 거예요? 아, 네. 이렇게 색색이 모래를 아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넣는 거는 본인이 넣기 네, 나름이네요. 그게 본인이 마음대로 오. 이제 디자인해서 드시면 돼요. 네. 아 이거는 스티커를 붙이신 거라고요 여기. 네. 아. 하나.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내가 청소 아리랑제 홍보 위원장이야. 아, 그거 끼고 다니셔. 이거 봐. 여러분. 그래. 여기 구멍 뚫어지니까. 땡겨줘. 구멍 뚫어지니까. 안 되고 여기다. 이건 좀. 네. 이거 어디서 나셨어요? 저기서 4개 얻어왔어요. 너도 다 채울까? 네. 색깔이 여러 개요? 똑같아 다? 아, 똑같아 색깔이. 어. 같이 가보자. 네. 아 여기서? 아가씨한테 오 여기 있네. 사진이네. 그게 이제 4개 맞아야지. 네. 뽑아줬어 내가. 아 이거? 여기서요? 다 디자인 다 똑같아? 아, 3개만 되겠다. 아, 전화가 오자마자 이정도 샀어요? 네, 4개. 이것도 가져가도 돼요? 엽서도 가져가셔도 돼요. 이거는 어디서 하시는 거예요? 이건 저희 아리랑 박물관에서 나온 건데 예. 아리랑 노랫말에 있는 거를 캐릭터로 네.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우라디 신선 네. 그리고 이거는 아니요 엽서예요. 네. 이거는 멀구달의 장군. 멀구달의 장군. 얘는요? 소양강 얼음치. 아 소양강 얼음치. 조양강 이거는. 이건 생강나무 여신. 아 생강나무 여신. 요거 그럼 네 가지. 요거 네 가지예요? 네. 아니 하나 더 있다. 얘는 단체. 아 단체 이렇게. 단체. 예. 하나씩 가져갈게요. 네. 감사합니다. 아 아리랑 박물관에 사는 거라고요? 네. 이거 하나 가져가야지. 아리랑 박물관에서. 엽서를 이렇게 해서 가져갑니다. 여기는 실로폰 만들기 아기들 하네. 여기 정선 저기서 체험이 여기는 특이하네. 다양하네. 아 됐어. 된 게 아니라 다 하고 싶네요. 체험을 예쁜 걸 많이 하네. 어디 특색이 있나? 특색이 있네. 여기 숲공예 체험. 여기 숲공예 체험이네. 네. 저 물 은행으로 만드는 거네. 은행. 숲공예 체험. 호텔 상수리 은행. 숲공예 체험장입니다. 부채 가져가도 돼요? 네, 가져가셔도 됩니다. 한 세 개만 가져갈게요. 네. 노문법인 천재. 자, 더워라. 하세요. 옥수수. 정선아리랑 한번 판매서도 있고요. 정말 좋다. 다양한 체험 행사도 많고요, 먹거리도 많고요. 여기 하나만 이제 행복해. 아니 낙강정도 있고요. 닭꼬치. 와 이게 다 닭꼬치 먹은 거 팔린 건가 봐요. 다 꽂아놨네. 저것도 예술입니다. 자 감사합니다.